영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은 물질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라는 이 문장은 프랑스 철학자 시몬베유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의 첫 부분입니다. 시몬베유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중력과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중력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이고, 은총은 우리를 위로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무게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무겁게 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이니? 내가 같이 좀 들어줄까? 네, 오늘 우리는 이 중력의 무게와 은총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10편, 80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좀 무거운 것들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서로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늘로 들려올려질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이 내용을 이야기해보자면요. 영혼의 모든 자연적인 움직임은 물질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혹은 우리의 사람,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 이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 움직임이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아래로 당기는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형태의 그런 어떤 법칙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도 작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작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 신앙까지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래서 너무나도 무거운 이 삶의 무게가 당연히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더 도전되어지고 좀더 무거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 또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포도나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 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80편 성경 있는 분들은 80편 1절에 보시면요,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 시편 80편 가운데에서 이 포도나무가 단순히 어떠한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8절 9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보호와 그리고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나오는 10절 11절에서는요 어, 정말로 이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무성해진 이 방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돌이키시는 분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들 우리가 중력과 은총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은총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한 포도나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모습을 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나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 노예였던 그 애굽당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은총의 시작, 그 씨앗과도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하고 계시다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것,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마치 포도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뽑고 갑자기 걸어서 어딘가로 가서 자기의 털을 다시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심지어 구원으로 인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다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가져다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요, 뽑다,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은총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뽑다 옮기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돌보심 그것을 같이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옮기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옮기다' 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연상케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친히 옮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요, 사실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릎 꿇게 되어지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 그것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누구로 누구의 말로부터도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서 가꾸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길을 열다,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냥 뽑으셔서 옮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옮겨서 심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앞서가셔서 가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살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코리를 창조한 뒤에는 알아서 잘 살아봐라. 내가 내 명령 줬으니까 그거 잘 지키면서 살면 복을 받을 거고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이미 나는 가장 좋게 만들어줬잖아. 그 이후에는 너희 몫이지. 라고 그렇게 뒤찜지고 구경하는 분일까요? 방관하는 분일까요? 그냥 방목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실까요? 그런 게 절대 아니시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사랑으로 창조하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애국당으로부터 뽑으셔서 가난한 땅에 잘 옮겨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더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가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불러 주신 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그게 믿겨지십니까? 얼마나 또 느껴지십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선교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추억하기 위한 많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셨고, 이끌어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기억과 추억과 그 가운데에서의 인식과 인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시편 80편은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포도나무를 친히 옮기시고, 심으시고, 앞서 가꾸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러면 자유하고, 정말 기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될놈 될처럼 뭐든 우리가 손을 대기만 하면 다잘 되는 것, 정말 형통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인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잘 믿는다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형태로 만났을 때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이번엔 또 여름에 선교 간다고 정말 모든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고 또 수련회 한다고 또 행축한다고 우리가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면 좋을 텐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영적 성장의 부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을 매일매일 깨우고 공동체 성경읽기 끊이지 않고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했으면 날마다, 해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좋아질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구하는데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 제안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력의 현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 어떻게 바라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두 번째는 바로 중력의 현실입니다. 카베드에서 카보드로라고 부제를 붙였는데요.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다,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전에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를 통해서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의 이 무게 자체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변모시켜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고 계신 분, 그것을 앞서서도 우리가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총의 씨앗이 중력의 이 무게 가운데에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힘들게 세우신 것, 힘들게 마음 주시고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 그거 왜 허무세요? 내가 겨우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 더 마음 쏟아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다시 그것이 흔들리게 하세요 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10편 80편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문제의식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12절입니다 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들을 방어해주는 그 방어물이 다 파괴되었고요. 어떤 생명체도 들어가서는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너무나도 큰 곤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80편 1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다. 정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허시사라는 이 단어는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잘 살아봐!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냥 뒤짐지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그것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이 섞여 있는 곡조가 바로 이 12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애써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그 보호를 철회하신 것만 같은 그 느낌, 우리 삶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대에는 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이러한 중력의 무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그 한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교회에 나와서 리가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하는 것도 점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그런 형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중력을 가장 강하게 느끼기도 하죠. 반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도 때로는 그 중력, 세상의 무게, 세상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13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이 중력의 현실에 대해서 13절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숲 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멧돼지로 번역된 이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의 적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7절에서 멧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죠. 그래서 이방민족들을 상징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위협하는 그런 적대적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멧돼지와 같습니까? 때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삶에 생채기를 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삶을 휘어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쾌락주의 등이 우리의 포도원을 침범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비교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내 영혼을 저 지하 밑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죠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나오는 황폐해진 포도원의 모습이 우리 삶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형태의 중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이렇듯 수많은 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 자신조차도 내 삶에 대해서 공함을 느끼게 하는, 뭔가 부족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삶에서의 일상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늘 갖는 것을 때로는 아깝게, 비효율적인 형태로 느끼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중력으로 작용하여서 나도 모르게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된다. 오늘의 이 포도원처럼 황폐해져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에는. 이렇게 황폐해진 가운데에서 그저 낭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옮겨 심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꾸고 계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중력의 현실이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큰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의 틈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14절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이 단락 앞에 있는 각 단락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칭호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힘이 있고 왕적인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생활터전이 다 황폐해져 있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앞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깊게 심고 보살폈던 포도나무에게 다시 돌아와 보시고 돌봐주시고 찾아와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돌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돌아옴의 주체 자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해주시고 구원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슈브 즉 돌아오다라는 어떤 단어는 그냥 돌아오다라는 뜻을 넘어서 회개, 회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시편 80편 우리가 8절부터 살펴봤지만 80편 7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슈브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돌이켜 달라 우리의 마음을 돌려달라 또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강한 결단 또한 이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중력의 현실 앞에서 그 무게 가운데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압박하고 있고 끌어내리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심지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뭐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시고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이 중력의 현실을 이기고 헐헐 날아오를 수 있는 은총의 틈새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슈브라는, 돌아오소서라는 간구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요. 우리는 한 가지 구절을 더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포도나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물론 스스로 싹을 틔우는 것 같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꽃도 피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또한 농부의 돌봄이 없으면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만 그 생명과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겐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을 때 중력의 현실 앞에서 은총의 틈새가 보인다. 그 틈새로 빛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생동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저희 샬롬 말장 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1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우리의 행위가 정말 일말의 행위도 그것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그냥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열렬하게, 분노의 그 화를 터뜨려 내면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울사도인데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중력의 현실과 은총의 날개 그 사이에서 우리의 여정은 실제로 복음이 기능한다면 우리는 은총의 날개를 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하다보면요. 누군가를 지칭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어, 요즘은 잘 지내고 있어서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죠. 정말 기도 제목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혹여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해결해주세요. 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정말 중요한 인식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다 응답되는 것 맞으시죠? 네, 무조건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르짖는 것. 지금 이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포도니 다 황폐해졌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끝까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답이 올지 몰라도, 심지어 당장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옮겨 심으시고 지금도 가꾸시는 분이,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어떠한 열매가 맺힙니까? 은총의 결실은 결국 참포도나무로 주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오늘 1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15절에서 지금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줄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결국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포도나무가 점점 번성하고 번창해서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힘있게 하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마츠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다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은총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습,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그 가리고,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그 가지가,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즉, 포도나무. 사실은 백향목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 줄기 가지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목재로 쓸 수는 없죠. 오히려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인데요. 온 산을 뒤덮는 그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뻗어 나가서 그 가지가 백향목 같아지고요. 그리고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땅, 강까지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다와 강은 세상 끝. 정말 더 미칠 수 없는 그까지 뻗어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두 팔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뻗어서 손을 뻗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뻗어 주신 그 팔로 우리를 더욱 더 강건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가지는 그 기도하는 편팔이 되는 우리의 뻗은 손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백향목과 같이 강하게 되어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까지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낮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 은총 중력과 은총의 저자인 시몬 배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중력이 작용할 때 우리는 높은 쪽으로 떨어뜨려지게 된다라고 말이죠. 정신적인 중력,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고자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높은 쪽으로 떨어뜨려 준다라는 것이죠. 즉 은총의 날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붕 띄워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는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구절 자체는 오늘의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후렴구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것이 3절, 7절, 그리고 19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표현, 즉,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이 단어. 이것은 단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우리와 함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는 언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단지 나에게만 비춰지고 내 삶에만 하나님의 임재만 임재가 가득하면 된다라는 것에서 그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총의 날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고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의 열매, 결실의 최종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에서는 그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서 아까 전에 봤을 때그 그늘이 산들을 가린다라고 했는데요. 그 그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내 삶에서 마주하는 내 삶의 그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뒤덮고 계신 하나님의 그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 그늘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겪고 있는, 혹은 함께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지금도 그 그늘을 무겁게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 옆에 있을 수 있죠. 호주의 에어즈락이라는 것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단일 바위로는, 암석으로는 제일 큰 것이죠. 그런데 그 에어즈락의 원래 원어민적인 표현, 그들이 얘기하는 그 표현은 울룰루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 울룰루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늘이 지나간 자리.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 교민으로 사시는 수필 작가인 그 작가께서는 이 울룰루 그늘이 지나간 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그늘이 지나갔나라고 했을 때그 그늘 안에는 세계의 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슬픔과 아픔과 고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서적인 눈물이 축축하게 있는 그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통증이 느껴지는 그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공허하고 허기진 이 고품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또 우리 세상을 향해 소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들 곁에 있어 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중력을 덜어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르짖으며 그들 곁에 있어 주는 것이죠. 소외된 곳, 그늘이진 곳, 무거워진 곳, 그곳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혹은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할때그 옆에서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나 중력과 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무게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틈새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총으로 주어지고 우리의 날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분명히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혹여 주변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 곁에 가서 함께 그 짐을 덜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